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늘 이제 가는 곳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저희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한마디를 늘 이야기하는데,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 그 고백이 오늘 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 5월이다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날입니다. 아, 오다가 이렇게 그 북서울 꿈의숲 거기에 이렇게 분수대에 분수가 올라가는 걸 보고 왔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비가 와도요, 아무리 눈보라가 쳐도, 그리고 아무리 춥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날씨를 거치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날을 주실 것이고 환희의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자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데자뷰라고 하는 말을 많이, 특히 역사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많이 하는데요.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역사는 순환하는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프랑스 사상가가 이 데자뷰라고 하는 말을 또 같이 썼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 데자뷰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기시감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경험한 주변의 경치나 자신의 상태를 이미 과거에 체험한 것처럼 느끼는 것. 이거를 데자뷰라고 합니다. 제가 좀 그런 게 많았거든요. 어딜 갔는데 꿈속에서 본 것 같은 거예요. 한번 와봤던 것 같고. 우리 둘째 애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어디 갔는데 6.25 얘기 나오면 자기가 6.25 때 있었다고 얘기하고, 어디 가면 거기 왔었던 것 같다고 얘기하고, 그거는 몽상이 아니라요,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데자뷰, 기시감이 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제가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1920년대 이렇게 막 그 자료를 찾고 사진을 보고 막 하다 보니까 어떤 걸 느꼈냐면, 그때의 막 갈등하고 사회에서 갈등하고 고민했던 그런 문제들이 오늘날과 별로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해방 직후나 오늘날이나 그때 우리 사회가 그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아, 이걸 데자뷰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런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오늘 데자뷰라고 하는 말을 떠올렸냐면,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스데반이 아주 특이한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표현이냐면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모세를 세우셨죠. 그리고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교회라는 말은 스데반이 처음 쓰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많이 쓰죠. 아,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그 광야를 했는데 이 광야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말은 스데반이 처음 썼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스데반의 표현일 수도 있고 스데반을 기록했던 바울의 이야기일 수 있고 누가의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명히 스데반은 이 광야를 보면서 어떤 것을 떠올렸냐면,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광야와 교회를 오버랩시키고 있는 거죠. 데자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그에게 말씀을 전했던 천사가 누구하고 함께 있어요? 광야에 함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누구와 함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이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율법과 기준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과 기적과 이사가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드셨던 것처럼 이제 초대교회를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로 새롭게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데자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스데반은 오늘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떨어뜨려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해서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새로운 출발선이에요. 광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는 출애굽을 얘기합니다.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을 때의 그 세계관, 살아가는 문화, 방식,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백성의 모습으로 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의 지배를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1980년대에 그런 문화가 있었, 그 저희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광풍처럼 일어났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외생 문화를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문화를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해방이 되고 50년이 40년이 지난 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 30년 동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문화와 그 습관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애굽 땅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도 없어요? 어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나 습관도 없어요. 자기들이 자랑할 만한 전통도 없어요. 그냥 70명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거죠. 먹을 것이 없어서 가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해서 400년을 살았으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너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집트 사람인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 때문에?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들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는 건 어디가 더 편해요? 노예로 살아도 이집트가 편해요. 먹는 거 풍성하죠.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옛날에 자꾸 미국으로 가고 싶어요? 미국 가서 살고 싶어요? 최고의 문명이잖아요. 먹을 것이 풍족하잖아요. 조금만 일해도 돈을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놔두고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옮긴다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거의 미친 짓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의 하나의 목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거쳐가야 되는데 그게 40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셨던 것은 율법과 회막입니다. 율법은 어떤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우리가 율법적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율법의 표준은 십계명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하냐면 표준을 몇 개밖에 안 주셨어요? 10개밖에 안 주셨어요. 우리나라 헌법이 몇 조인데, 그렇죠? 몇 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 우리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법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문 밖에 나서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내 삶의 한 50-60%는 법에 다 걸릴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어기잖아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곤욕을 치렀죠.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들과 같이 했는데 5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법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율법을 주시죠. 그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준을 갖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하는 문화적인 것들을 따라 사는 사람들, 우상의 문화가 너무 당연했던 사람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보여주셨어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삶의 기준을 제시해 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최소한 너희는 이것은 지켜야 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렇죠? 그것도 별거 안 돼요. 안식일 잘 지키면 돼요. 우상을 절하지 않으면 돼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돼요. 사람 안 죽이면 돼요. 거짓말 안 하면 돼요. 이웃집의 여자를 쳐다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그걸 못 지키는 거죠. 아무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고 싶어 하셨어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만들어주시죠. 그 자리가 회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하기 위해서 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뭔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향해 가야 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광야로 내가 들어갔다. 그것은 뭐라고요?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뭔가 답답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죠. 저 같이 박사과정 공부를 했던 목사님 한 분이
담임 목회지로 저기 순천을 내려가셨어요. 그분은 소망교회 출신이고 강남을 떠나보지 못했고 사역지를 해봐도 일산 정도에서 일산의 신시가지에서 사역을 했을 정도로 도시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담임 목회를 나가야 됐다고 이력서를 넣는데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박사학위도 받았고 서울장신에서 받아서 조금 얕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느끼는 자부심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던 그 목회지에서 선임 부목사로 완벽하게 케어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결정된 곳은 순천이에요. 그것도 96년 된 교회,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런 도시.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거기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난 4월 지지난주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잃은 것 같은데 뭔가 다 잃어버렸고 아무것도 없을 때 주어지는 그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무엇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출애굽의 광야, 광야의 출애굽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받는 그 순간도 못 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 가운데 나와 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교회의 모습이, 성전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오늘 스데반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당시에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의 기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율법은 정죄의 도구입니다. 율법을 안 지켰어? 돌로 쳐 죽여야 돼. 율법을 어겼네? 당신은 근신하십시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스스로 읽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못 지키면 나는 벌받아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할례는 받지만 그 할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잖아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다음 주에 솔로몬의 그 성전에서도 나오겠지만 솔로몬이 기도할 때, 성전을 완성했을 때 구름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당시 스데반이 있고 예수님의 시대와 스데반의 시대, 초대교회의 시대에 성전은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성전 맡은 자들의 부의 축적의 도구가 되었단 말이에요.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거기만 잘 붙어 있으면 돈이 나오는 곳이에요. 절기마다 온 지역의 사람들이 다 와서 양 한 마리 내놓고, 염소 한 마리 내놓고, 비둘기 한 마리 내놓고, 돈 내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성전 맡은 그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게 돈을 받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안에다 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것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뭐예요? 성전이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성전 맡은 자들의 부의 축적의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선포되지 않고 오로지 뭐죠? 율법을 집행하고 부를 쌓아두고 권력을 유지해주는 것이 초대 지금 예루살렘 교회 당시의 교회였단 말이에요. 버려야 되는 것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광야에 초대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을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임재가 있어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로? 예수님의 공동체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 이 광야와 초대교회의 모습, 출애굽의 광야와 초대교회 이 광야의 모습은 그대로 어떻게 대잡이 되어지냐면 종교개혁과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과 그대로 대잡이 되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중세교회는요, 부패와 타락의 상징으로
변했습니다. 몇 년이냐면 1000년이에요. 중세 유럽은요, 1000년 동안 기독교 세계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완벽해져야 되잖아요. 1000년이면 400년 출애굽이었으면 완벽하게 애굽이었는데, 1000년 동안 기독교 세계면 여러분, 이거를 크리스텐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기독교 세계예요. 크리스텐덤이에요. 완벽한 유럽은 성직자는 무조건 성인이에요. 뭐 추앙받는 성인들만 성인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성직자는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존재였다고요. 여러분, 그 시대에 성직자가 되기도 힘들기는 했지만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을 누렸던 것이죠. 왕과 교황이 동등한 것을 넘어서 교황이 언제나 위라고요. 제가 최근에 그 영국의 종교개혁기를 다룬 영화 한 편을 봤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왕이 결혼을 하는 것도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왕은 영국에 있고 교황은 이탈리아에 있는데, 왕이 결혼을 하든 무슨 일이 있든 모든 허락은 교황으로부터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중세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누가 독점하냐면 성직자들이 독점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천주교인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게 1976년부터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이 나오면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참 재밌는 거는 로마 카톨릭에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이, 본격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이 1962년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모든 성경은 성직자들의 독점물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성직자가 너를 용서하노라 사하노라 그때에만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경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만 내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라져버렸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라져버렸어요. 1000년 동안 기독교 세계인데 말씀을 성직자들이 독점함으로 인해서 타락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저게 베드로 성당입니다. 보이는 사진이 베드로 성당인데, 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온갖 타락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를 주면 연옥에 있는 당신의 부모님이 사해질 것입니다.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얼마를 주십시오.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이제 모든 성직자들은 화려한 옷을 입기 시작했고, 그리고 부와 권력의 축적물이 되어져 버렸어요. 어디하고 똑같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루터와 칼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어떤 걸로 돌아가자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요. 초대 광야에서 스데반은 뭐라고, 초대교회에서 스데반은 광야의 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한 거잖아요. 종교개혁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새로운 놀라운 역사적인 모습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거죠. 교회를 뭐답게요? 교회답게 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답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뭘 바꿨냐면 로마를 바꿨거든요. 가장 화려하고 위대한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로마의 문명을 바꿨어요. 무엇 때문에 바꾼 거죠?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가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거였어요.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과 성직자들에게 메워져 있었던 세상에서 이제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내게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바꿔요? 중세사회를 근대사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바뀌고 어떻게 교회가 바뀌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교회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세계사회 역사 속에서 나타나 있는 증거입니다. 그 또 하나가 그 증거가 뭐냐면 한국의 초대교회예요. 저게 눈에 저게 보이는 사진이 세문안교회, 아 정동제일교회 모습입니다. 지금 그 광화문 아, 덕수궁 그 뒤쪽에 있는 정동제일교회 초기의 모습인데 이 한국에 처음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바뀐 것은 뭐냐면 인간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성리학적 세계관 안에서 성리학의 도덕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었는데 이제 뭐예요? 내 존재 자체가 존귀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백종 노릇을 해도 갑밭으로 살아도 농민으로 저 쌍놈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그것 자체만으로 어떻게 돼요? 존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회복했어요?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오로지 교회만을 통해서요. 그리고 도덕이라고 하는 것, 성리학의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그런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 복음적 삶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으면 삶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가난한 자를 돕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저 무지렁이 같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우는 거. 그게 복음적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인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러한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망할지라도, 우리나라가 망하고 나라를 잃어버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으면, 출애굽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바벨론 포로기 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인도하실 것이라고요.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초기 한국교회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출애굽의 광야, 초대교회의 그 광야, 종교개혁의 그 광야, 한국교회의 그 광야가 데자뷰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요? 다시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최근에 어제 우리 김여아 목사님하고도 얘기 나눴지만 비혼 출산의 사유리 씨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남자의 관계를 거치지 않고 수정만으로 해서 아빠가 없는 아이를 가졌죠. 그랬더니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죠? 아, 가족 개념을 바꿔야 돼 이렇게 가버렸어요. 아이는 갖고 싶은데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요. 가정은 이루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떤 모습으로 자라서 어떤 성인으로 자랄까요?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 가족제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고 인간답게 태어나고 인간답게 향유해야 될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 가정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존귀하고 아름답게 신성하게 여기는 것이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되고 가고 있죠? 깨져가고 있는 거예요. 가족을 새롭게 재편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맞는 사람들께 보이면 다 가족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족은 어떤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를 만들어요? 내가 인간다워질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죠? 가정이 깨진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사회 안에서 가정이 깨진 거예요. 그건 뭐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의 모습이 깨진 거예요. 내가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뭐 우리 사회의 인간의 모습들이 더 이상 인간다운 모습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아요. 어떤 인간다운 것은 어떤 것으로 결정되어져 버렸죠? 돈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더 심각하죠. 부동산 몇 억짜리에 있는지, 그렇죠?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가 중요해요. 자동차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지위에 올라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지금 20, 30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직장을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뭐가 사라져버렸습니까?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빠져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명을 갖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내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서울대 교수님 한 분이 청년을 정의하는데 아파야 청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아파야 청춘이 아니에요. 아파도 소망을 가져야 청춘이에요. 꿈을 가져야 청춘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파도 소망이 없으면 청춘이 아니에요. 그거는 늙은입니다. 그건 노인일 뿐이에요. 아니요, 노인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죽어가는 존재일 뿐이에요. 아픔만이 있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은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은 어디로부터 출발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아닌 다른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간에게 소망을 주고 인간답게 해주고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제공해주고 있는 사상과 역사가 무엇이 있느냐는 거죠.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조던 피터스 새로운 책을 냈는데 그분이 모든 아내가 암을 경험하고 모든 그 세상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근거는 누가복음 성경이에요. 성경을 근거로 하니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세상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 어디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인간이 살고요.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산다는 건 어떠고요? 복음의 가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살면 어떤 모습이 달라집니까? 교회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생명력이 있어지고 소명으로 가득 차고 사명감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실천해요? 내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아무리 조롱을 당해도, 아무리 비난을 당해도 말씀대로 살아가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내가 헌신하기를 다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생명력이 있을 때 사회는 복음의 능력을 따라 변화되어져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시기를 연구하다 보면 사회가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시 돌아가면 말씀은 교회 안에 갇혀버렸죠. 말씀대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모습으로 연결되어지지 않고 말씀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더 이상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성직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목회자이지만 부끄럽게도 생계의 수단으로서 목회직을 수행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목회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배고파도 교회를 위해서, 가난한 것이 부끄럽지 않았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무너지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난하고 조롱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다시 출발선에선 광야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줄어들 것,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시 어떻게 시작할 거냐예요. 다시 어떻게 회복할 거냐예요. 다시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왜 품는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 교회를 살려야 합니까? 한국 교회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이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방송을 듣고 있는 청년들, 우리 그리고 품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 헌신합시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헌신합시다. 왜? 단순히 품등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 한국이 바뀔 거예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복음이 살아나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다시 회복합시다. 오늘 밤에 뜨는 별 그 시간에 기도합시다. 아니,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말씀의 임재가 임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 품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품는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무너져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가 어지럽고 교회가 무너져버린 이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부흥을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받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품는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품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상처받은 하나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떠나버린 가나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 가운데 그들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치유케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명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등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품등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한국교회가 너무나 무기력해진 이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그 광야의 그 출애굽의 교회들처럼 하나님, 초대교회의 그 광야가 한가운데 있었던 그 초대교회처럼, 종교개혁의 교회들처럼, 한국교회의 교회들처럼 하나님 우리 품는 교회가 다시 시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을 품고 회복시키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품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를 다짐하며 하나님 새롭게 출발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품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